말은 왜 조심해서 해야 할까요? 머리랑 손이랑 눈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었어요. 그런데 혀는 조용히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냥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임금님의 병은 어찌나 이상한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하루는 가장 뛰어난 의사가 임금님을 진찰하고 말했어요. 임금님, 임금님의 병은 보통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젖을 마시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뭐라고? 누가 사자 가까이에 가서 젖을 짜올 수 있을까? 임금님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고민했어요. 여봐라,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냥꾼을 불러오너라. 임금님은 머리가 가장 좋은 사냥꾼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머리가 좋으니 사자의 젖을 구해올 수 있겠지. 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아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사냥꾼은 새끼 사자 몇 마리를 구해서 사자가 사는 굴에 갔답니다. 그리고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굴 안으로 넣어주었어요. 어미 사자는 귀여운 새끼 사자를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한 가족을 이룬 사자와 새끼 사자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냥꾼과도 금방 친해졌지요. 사냥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자의 젖을 얻었어요. 궁궐로 돌아오던 사냥꾼이 숲속에서 잠시 잠들었을 때예요. 사냥꾼의 발이 소리내어 말했어요. 얘들아, 이번 일이 잘 된 건 다 내 덕이야. 눈도 소리 높여 말했답니다. 아니야, 내가 새끼 사자를 잘 찾았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 나 머리가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댔어요. 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요. 과연 누구의 공이 가장 큰 걸까요? 잠시 후 잠을 깬 사냥꾼은 궁궐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임금님께 사자의 젖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사자 젖이 맞느냐? 아닙니다. 사자 젖이라니요. 이건 개 젖입니다. 아, 불쌍! 혀가 제멋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아니, 무엇이 어째? 개 젖이라고! 저 고의한 놈을 당장! 아차차! 사냥꾼은 임금님께 빌고 또 빌었어요. 임금님, 아닙니다. 제가 그만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 젖이 확실합니다. 사냥꾼은 말을 잘못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아, 좋은 생각을 하고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구나. 머리랑 손이랑 발은 혀를 가만히 쳐다보았답니다.